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사람 삼훗과 하롯사람 엘리가와 발리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께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사람 아비알분과 바르훔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다는 한 우화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의 옷을 어떻게 누가 먼저 벗기겠는가 하고 내기를 했지요. 바람이 먼저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매섭게 더 강하게 바람을 불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옷을 더 단단히 붙들고 옷을 전혀 벗지 않았지요. 그런데 태양이 계속해서 따뜻하게 아니 덥게 계속해서 따뜻하게 해주자 결국은 그 사람은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것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훈계는 항상 늘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왕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의. 또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너무 시적이고 아름다워요. 구름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같은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기분 좋게 산책을 하실 때에 구름이 하나도 없고 맑은 하늘에 햇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덥지도 않고 따뜻한 그런 햇살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 그 햇살도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생명을 주는 햇살인가요? 너무 멋지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왕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 평생의 삶이 그러하길 원했고 또 대부분 그렇게 살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를 썼던 다윗의 태도가요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지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다윗은요 본인을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다윗을 낮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과 비그리의 아들 세바, 반란자였던 세바가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마지막 날 자신을 더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뛰어난 왕은 다윗이었거든요. 가장 힘이 있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온 다른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베들레헴 농가 출신이었던 자신의 삶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사울의 아버지는요 기스는 유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대단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그냥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정말 겸손한 자로 서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요 자신을 용사라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섰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혼자 선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용사 맞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고요. 수많은 전쟁들, 셀 수 없이 많은 전쟁들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나를 높이 세워주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요 지금 말하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삶의 태도는 항상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혀 위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혀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갖고 자기는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한 말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혀 위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들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들, 얼마나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이 나올까요? 아마도 그 말은 가시 같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남을 찌르는 말들이 아닐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의 삶은 사실은 사단이 배달해 준 그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죠. 사단이 주는 생각들 그대로 말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똑똑 두드리고 배달해 준 그 말, 그거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의 삶이 어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새번역에서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여러분 혀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 사용하는 그 언어, 이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운전하는데 극동방송 듣는데 거기서 운전할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화가 나게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런 아름다운 사람을 봤나, 저런 장미꽃 같은 사람을 봤나, 저런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히 덮여질 사람을 봤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 부모님 댁에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설교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갔다 왔잖아요.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 준비했더니 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어쩌면 약간 감정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저런 아름다운 사람을 봤나, 막 이렇게. 그렇지만 계속 해보세요. 저런 아름다운 사람을 봤나, 저러다 죽지 마,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분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급하신가 봐요. 일들이 잘 처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운전할 때뿐일까요? 가정에서요, 또 직장에서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요, 속회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달해 주신 그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들, 우리 혀에 하나님 말씀이 탁 올라가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 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그 말들을 계속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는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개국공신과도 같고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인데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나와요. 3대 용사라고도 하는데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요셉 바세벳, 또 엘라살, 또 삼마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뭐 처음 나왔던 3대 용사가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데 뭐 혼자서 800명을 이겼다고도 하고 또 위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3대 용사들도 나오는데 아비세가 또 창을 들어 300명을 이겼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요. 또 애굽 사람을 막대기만 하나 가지고 가서 이기기도 하고 모압 사람도 이기고 또 눈 오는 날에는 구덩이에 가서 사자를 쳐서 죽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까지 들어가 있는 이 명단이 37명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어디 출신의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어디 출신의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다윗을 도우러 왔던 사람일까? 아니면 사울의 원래 신복들이었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들은요, 이들의 출신은요, 아둘람굴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언젠간 왕이 될 것을 다윗이 아마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드는데 무려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400명이 모여들었다면 좀 쉽게 말하면 좀 괜찮은 사람들, 정말 다윗을 도울 사람들, 그런 용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 쫓겨다니는 사람들, 항상 뭔가 분노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굴에서 지내는 삶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호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 생각에는 하루도 안 싸운 날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싸우고 가다 박 부딪히면 싸우고 눈 마주치면 싸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용사로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14년 도망다니던 그 다윗과 항상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는 먼저는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었냐?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모든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 그들이 뛰어나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그 중심에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으로, 용사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의를 품기도 합니다. 원수가 조롱하며 나오고 돌을 던지며 나올 때에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품기도 해요. 또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도 사건을 보면은 전쟁 중에, 대치 중에 베들레헴이 그때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쟁 중에 무심코 한 말이에요. 아,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그 물맛이 진짜 좋은데. 다윗이 그 말을 했다가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이거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것을 가져온 사람들의 피값입니다. 제가 어찌 이것을 마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왕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용사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충성심도 놀랍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랑의 리더십,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 그를 볼 때마다 아마 그 용사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잘 세워져 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사역하면서 보면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가 봐 이런 마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역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건 결국 사람이 잘 변하지 않을 때예요. 아,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프로그램들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변화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환난 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사실 아둘람 굴의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이 정도 된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바뀐 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요, 예전에 예배 드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부터 예배 드렸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물론 앉아있을 수는 있었겠죠, 모태 신앙들은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순간들이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이마에는요, 아둘람 사람 이렇게 써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용사같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 보면은 온유하고 그런 분이 기도하면 진짜 용사같이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에 기도도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고 또 온유해지고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바뀌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문제 있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미 뭐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놨던 중학생 아이가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등 두드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고 있어요? 책가방 메고? 아유, 잘하고 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보다 그냥 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앞에서 안내하는데 한 젊은이 교회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왔어요. 한 목사님, 아니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저렇게 오다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그 의로운 분노를 하시길래, 아유 목사님 지금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등 두드려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배 잘 드려야죠. 잘 알려줘야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요, 중등부에서도 보면은 가끔 이어폰 끼고 예배 드리는 애들 있습니다. 그게 그냥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켜놨어도 그거 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밖에 소리 차단하는 기능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또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날 또 예배 드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뀐 거거든요. 저는 제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혼자 그냥 믿음으로 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위해 기다려준 선생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그냥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중보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바뀐 거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린 시절 이제 삼척에서 자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 가난한 시절.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옷을 한 번도 제대로 사지 못해서 누나들의 옷을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한때는 노란 바지를 입기도 해서,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패셔너블한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자 바지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별명이 노란 바지였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분노가 많았는지 중학생 시절에 싸우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날이 없었대요. 항상 만나면 싸우고 다른 동네 가서 싸우고 분노가 있고 언젠간 이 세상을 내가 불태워버리리라 이런
이런 분노와 잘못된 마음들이 항상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사는 형이 추운 겨울날 부르더니 따뜻한 물을 준비했대요. 그때는 이렇게 온수가 나오는 시절이 아니었는데 따뜻한 물을 준비하더니 손을 닦아주더래요. 일로 와봐라 누구야 그러더니 손을 닦아주더래요. 자기가 자기 손을 그렇게 닦아준 사람이 없었대요. 부모님도 가족들 많아서 돌봐줄 틈도 없고 바쁘고 힘들고 농사짓고 굉장히 힘든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손을 닦아준 게 처음인데 그것도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그 물로 닦아주더니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대요. 그리고 너 혹시 이번 주에 나랑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가신 거예요. 갔더니 자기가 보기에 아, 여기가 천국인가? 자기를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분들이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천사들인가 싶었대요. 그분이 고백하는 게 돌아보면 그 성가대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사람도 많지도 않았고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싶은데 그날 자기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목사가 된 것일까요? 그분은요, 그 형님이 그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그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교회 갔을 때 따뜻하게 받아준 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람에 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아들람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이 언젠가는 아둘람굴 사람이 아니라 아둘람 출신의 용사가 될 날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중보하시고 또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하소서. 혀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혀 위에 올려주시는 그 말을 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사단이 주는 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언어를 말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저희들이 하나님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제가 원하는 말 아니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단이 배달해준 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 위에 올려주시는 그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저희 안에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우리의 많은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 겸손한 말, 온유한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말, 하나님의 격려가 되는 말들, 주님 다윗처럼 그 말들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주변의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 하나님 그들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둘람 사람에서 아둘람 출신의 용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일들, 제자를 세워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들에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주님 마음에 빚진 자들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들 또한 언젠가 주님 아둘람 사람이 아니라 아둘람 출신의 용사로서 세워지는 날,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들로 세워지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